시야가 탁 트이는 광활한 거실부터 화이트톤의 깔끔하고 정리된 주방은 물론 바람만 봐도 속이 뻥 뚫리는 통창이 매력적인 박준영, 김지혜 씨의 러브하우스 정말 컸어요. 평수로 따지면 저희가 한 90평대죠. 와. 방이 4개라는 이 커다란 집엔 부부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어떤 비밀일지 기대해 주시고 본격적인 집 구경 들어갑니다. 아, 비밀 궁금합니다. 아, 박준영 씨. 아, 카메라가 많이 왔네요. 박준영 씨.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전체적인 인테리어. 인테리어를요? 예. 이게 일단 제가... 이분은 뭐 별다른 지분이 없기 때문에 100% 제 저는 네. 여기 오라 그래서 여기 왔더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럼 몸만 들어온 거야? 네, 몸만 와라. 예. 제발 와달라. 아... 나 당신 없으면 안 된다. 야, 아 진짜. 집안의 실세 김지혜 씨만의 취향으로 완성된 인테리어입니다. 여기 이제 김지혜 씨가 앉아서 TV 모니터 하시고요. 자, 주목하세요. 조기 김지혜 씨가 앉아서 안마가 뭐 이렇게 하시고요. 오, 의자가 많은데요? 가구까지 모두 다 김지혜 씨의 선택이었고요. 그냥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 그냥 김지혜 씨가 하실 거고 이걸 바꾸겠다고 얘기하시지도 않아요. 아. 만약 극존칭을 쓰죠. 들어오면 네, 존댓말을 네, 많이 쓰시네요. 아, 주인님 모시듯이. 진정으로 부럽네. 그쪽에 무슨 쇼파도 있었어요. 안락하게 하는 쇼파. 네, 네. 없어진 거를 한 2주일 있다. 근데 갑자기 어? 야, 여기 무슨 쇼파 하나 있지 않니? 이런 거야. 뭐? 그랬대. 어, 여기 뭐 있었는데? 계속 뭐, 그러는 거야. 있었죠. 큰 거 있었죠. 있었는데 없었어. 아, 진짜로? 무슨 색이었어? 있었던 게. 의심되는 두 분의 관계, 박준영 씨도 몰랐던 집안의 비밀, 이 의자도 주목해 주세요. 의자 특이한데요? 아, 요것도 쇼파예요. 이렇게 1인 채워 의자. 그건 막 편해 보이진 않는데요? 아, 이거는요. 막 이렇게도 앉고, 이렇게도 앉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도 앉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기하다. 자유로운 놀이터 같은 의자. 그리고 이게 스트레칭 되는 의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스트레칭. 구부정한 거 여기 딱 엉덩이가 이 사이. 박준영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같이 사시는 거 맞죠? 박준영 씨도 리포터인가요? 내가 같이 사는데 뭐 왜 이걸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 모르네. 아, 뭐죠? 김지혜 씨가 절 좋아하는 면이 이런 면입니다. 아, 에? 갑자기요? 네. 그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아 진짜? 네. 아...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네 맞습니다. 아, 진짜 몰라요 네. 진짜. 아 진짜? 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통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 인상 깊었는데요. 와.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던 한강뷰. 너무 예술이었습니다. 이야. 야. 한강뷰네? 이 집을 살 때 이것도 큰 몫을 했겠네요. 그렇죠. 이런 햇살이 들어오는 거나 층수 뭐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그러면 집 보러 올 땐 같이 오신 건 맞아요? 제가 허를 찔렀죠. 흐르는 정적. 과연 이게 뭔가요? 뭐? 집도 혼자 그래? 그래 내가 나 혼자 샀잖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네?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우리가 이 아파트에 다른 평수에 전세로 살았었어. 아 그래서 이거 올 때 안 왔다고 보러 올 때? 아, 한 번 왔었네.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여보 나 이 내가 그 원래 그 한 분 계셨던 한 원주민 계시고 그 지금. 맞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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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갑자기 지원해드라고요. 이렇게 성의 없게. 자기 집은 없다고? 네. 아 그러면 여기 명의가 어머. 아 아직은 은행 거라 은행 게 될 수 없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가죠? 그렇죠. 명, 여기 명의가 아마 은행하고 은행 김지혜 이렇게 세수로 돼 있을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그러면 김지혜 씨 명의네요. 아, 김지혜 씨 거. 그럼 본인 명의 뭐 있어요? 김지혜 씨가 절 좋아하는 면이 뭐냐면 뭔 소리야? 이렇게 재산에 집착하지 않는 거. 아, 박준영 씨 명의로 있다 있어. 뭐 있어? 핸드폰. 아, 아하. 핸드폰. 아 그렇습니다. 제 핸드폰. 그거 하나예요? 하나요. 차도 제 명의예요. 아 설마? 아, 진짜로? 핸드폰.